1461년 성녀 잔다르크의 도움을 받아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샤를 7세가 향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그의 뒤를 이어 루이 11세 샤를 8세가 차례로 즉위했으나 후사를 남기지 못함에 따라 프랑스의 왕위는 발루아 왕가의 반계인 오를레앙가를 거쳐 앙굴렘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1547년 발루아 앙굴렘 왕조의 초대 왕이자 프랑스 예술문화 발전에 기틀을 다진 프랑스와 1세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 앙리 왕세자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루아 앙굴렘 왕조의 제2대 왕 앙리 2세였습니다. 한편 그의 왕비는 왕인 그보다 더한 막강한 권력을 떨치며 프랑스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 그녀는 바로 메디치가의 가장 유명한 여인으로서 근세 유럽사의 상징이 되는 불세출의 여걸 카트린 드 메디시스였습니다. 그러나 앙리 2세의 재위 초기 국왕이 왕세자 때부터 19세 연상의 디안 드 푸아티에라는 애인을 두고 총애했던 만큼 왕족도 아닌 이탈리아의 천한 장사꾼이라 취급받는 메디치가 출신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 허울뿐인 왕비였던 카트린은 왕의 총애 속 권력의 실세가 된 디안으로부터 가진 모욕을 감내하는 속에 오직 자녀들을 보는 기쁨만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왕세자비 때 이미 장남 프랑스와 장녀 엘리자베트를 낳은 카트린은 왕비가 된 이후 차녀 클로드와 차남 샤를, 삼남 앙리, 그리고 삼녀 마르그리트를 출산했으니 이 삼녀가 바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훗날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초대 왕비로서 극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즉 마고였습니다. 이처럼 왕가의 막내딸로서 위로 많은 형제를 두었던 마고는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총명하여 부모와 언니, 오빠들로부터 많은 귀여움을 받았고 마고가 태어나기 5년 전부터 차기 왕세자비로서 프랑스에 와있던 메리 스튜어트와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1559년 마고의 나이 불과 6세 때 그녀는 인생에서 첫 슬픔을 겪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큰언니 엘리자베트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혼인을 맺게 됨에 따라 피로연에 참석한 부친 앙리 2세가 마상 창시합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그와 카트린이 신뢰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부상당한 국왕이 향년 40세의 나이로 사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 마고가 충격을 받는 속에 그녀의 큰오빠 프랑스와 왕세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루아 앙굴렘 왕조의 제3대 왕 프랑스와 2세였으며 그가 아직 15살에 불과했던 만큼 그동안 침울한 인생을 살아온 모친 카트린이 데뷔로서 당당히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그녀의 보복이 두려워 곧바로 저자세를 취한 푸아티에를 사실상 용서한 카트린은 먼 미래를 내다본 듯 품속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켜 나갔으니 그녀의 치세에서 이루어질 프랑스 역사상 가장 혼란 스러운 30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당시 칼뱅파 신교도인 위그노의 등장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박해로 신구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었고 왕권 역시 샤를마뉴 대제의 혈통으로서 정계의 실세였던 기즈 가문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갓 즉위한 프랑스와 2세가 워낙에 병약했던 만큼 즉위 16개월 만에 후사 없이 사망해버렸고 그의 충실한 아내였으나 불순한 태도로 시어머니 카트린과 갈등을 일으키던 메리 스튜어트 역시 머지않아 왕위를 찾아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으며 죽은 형의 뒤를 이어 마고의 둘째 오빠 샤를이 왕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루아 앙굴렘 왕조의 제4대 왕 샤를 9세였으며 그 역시 아직 10살에 불과했던 만큼 모친 카트린은 계속 섭정의 지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들을 연이어 잃는 시련 속에서도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듯 마고는 점차 숙녀로 자라났고 심지어 동갑의 기지공작 앙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무참히 끝나고 말았으니 이 당시 앙리가 당주로 있던 기지 가문이 정계의 실세로서 발루아 왕가의 위협이 되었던 만큼 마고의 모친인 섭정 카트린의 입장에서 공주와의 결혼으로 그들의 정치적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즈가 아니더라도 마고의 혼기가 찼던 만큼 카트린은 국왕 샤를 9세를 통해 마고가 헛된 희망을 갖지 않도록 기즈공에게 다른 귀족 부인과 결혼하도록 명령한 한편 마고의 또 다른 혼인 대상을 물색했고 결국 개신교 국가인 나바르 왕국의 여왕 호아나 3세의 아들이자 그녀의 후계자 엘리케를 마고의 혼인 상대로 낙점했으니 그것은 만약 발루아 왕조의 직계 후손이 끊길 경우 엘리케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던 만큼 모계로 남아 발루아 왕조가 이어질 것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데다 카톨릭 측의 마고와 개신교 측인 엘리케의 혼인을 통해 양 진영 간의 화합, 즉 이를 통한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지공작을 사랑하고 있던 마고는 엘리케의 외모가 보잘것없던 데다 카톨릭 신자인 그녀 입장에서는 한낱 이교도에 불과했던 만큼 그와의 결혼을 극도로 꺼려했고 심지어 불쾌해하기까지 했으나 모친 카트린과 오빠이자 국왕인 샤를 9세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이를 승낙하게 됩니다. 한편 혼사 제의를 받은 나바르의 호아나 3세의 입장에서 역시 카톨릭 며느리를 맞는 것이 못내 꺼려졌으나 카트린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고 무엇보다 강대국인 프랑스 왕가와의 결혼이 그들의 입장에서 역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결국 혼사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두 왕가는 프랑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장식할 세기의 결혼식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호아나 3세가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카트린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모친의 뒤를 이어 나바르의 왕위를 계승한 엘리케 3세는 프랑스 측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프랑스 측에서 역시 위그노 측과의 화합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카톨릭 귀족들이 기지가를 중심으로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원하지 않는 결혼과 더불어 그 뒤에 닥칠 거대한 비극을 앞두고 있는 마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572년 8월 18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는 종교 갈등에 놓여있는 프랑스인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염원하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으니 그 주인공들은 바로 동갑내기 사이인 나바르의 국왕 엘리케 3세 그리고 프랑스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그러나 식을 앞두고 어머니의 죽음을 두고 프랑스 측의 본의를 의심한 엘리케가 800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파리에 입성함으로써 어쩌면 그의 모친의 죽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프랑스 왕정을 긴장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마고 역시 예식 과정에서 예법을 어기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등 혼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으니 이처럼 강제된 화합 속 예정 없는 결혼을 감행한 두 이교도의 불편한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비극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했는데요. 사실 그 비극은 어쩌면 이 예식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당시 예식에 참석했던 가스파르드 콜리니에게 예식 도중 흉탄이 날아들어왔고 다행히 그의 왼팔을 꿰뚫는데 그쳤으나 범인이 그대로 달아나 그의 라이벌인 기지가의 저택 근처에서 종적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해군의 제독이자 위그노 진영의 지도자였던 콜리니 백작은 뛰어난 능력을 통해 국왕 샤를 9세의 신임을 얻으면서 왕을 위그노로 개종시켜 자신들의 세를 넓히려 하고 있었고 그의 옛 친구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카트린은 왕을 끼고 자신과 카톨릭 진영의 세를 위협하는 이 개신교도를 두고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던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어쩌면 콜리니를 결혼식 하객으로 끌어들여 암살하려 한 그녀의 계획이 미수로 그친 상황에서 결혼식 직후 분노한 위그노 진영의 귀족들이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렇게 카톨릭 진영에서 위그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차 마고의 옛 애인이자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었던 기지공작 앙리는 9년 전 아버지 프랑수아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콜리니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속 이번 기회에 부친의 원수를 갚는 것은 물론 눈엣 가시 같은 위그노들을 싹 쓸어버리자는 생각을 하며 본래 카트린이 품은 한 명에 대한 암살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확대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고의 결혼 이후 6일이 지난 1572년 8월 26일 겁많고 어리석은 샤를 9세의 묵인과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입안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국왕을 막기 위해 라이벌인 기지 가문까지 이용한 카트린의 방관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그녀의 방조 속 휘하 병력들을 동원한 기지공이 부친의 원수 콜리니의 저택에 들이닥쳐 부상당해 있던 그를 무참히 살해했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면서 그동안 위그노들로부터 정치적 신앙적 경제적 위협을 느껴온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보이는 모든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아니 사냥했으니 이것이 바로 수천의 위그노들이 카톨릭 교도로부터 비참히 살해당한 잔혹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의 이반 4세조차도 그 잔혹성을 비난했을 정도로 종교사의 길이 남는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이었습니다.
한편 유약한 샤를 구세가 홀로 숨어 밤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여동생이자 사랑 없는 결혼을 했으나 엄연한 아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한 마고는 사실상 위그노들의 수장으로서 학살을 주도한 카톨릭 진영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거 대상인 남편 엘리케와 그의 가신들을 보호했으니 그렇게 마고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대신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은 엘리케는 개종 이후 나바르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반감금 상태로 파리에 머물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한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이후 충격적인 참극을 목격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샤를 9세는 끝내 실성해버렸고 본래가 유약했던 만큼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23세의 나이로 요절했으며 앙주 공작이자 당시 폴란드의 왕으로 있던 카트린의 삼남 앙리가 고국 프랑스에 돌아와 왕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루아 앙굴레망조의 마지막 군주인 앙리 3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큰 총애를 받아온 앙리 3세는 막상 왕이 되자 왕조의 명을 재촉시키려는 듯 이전에 보여온 모습과 달리 가진 기행과 사치를 부리며 카트린을 비롯해서 그에게 기대를 건 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한편 이 당시 애정 없는 남편 엘리케를 제껴두고 다른 정부들을 사귀며 가족들이 벌이는 잔혹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마고는 실정을 벌이는 오빠이자 국왕 앙리 3세를 불신하며 카트린의 막내 아들이자 그녀의 유일한 동생 발루아 왕가의 마지막 남은 계승자인 알랑성공 프랑수아를 지지했고 급기야 이로 인해 그에 대한 국왕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음을 느끼고 끝내 프랑수아를 탈출시킴으로써 정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남편인 자신보다 동생을 더 우선시하는 아내를 보며 깊은 쓸쓸함을 느낀 엘리케는 비교적 그를 대우해주던 샤를 9세가 죽고 앙리 3세의 즉위와 함께 국내적으로 혼란이 닥친 상황에서 오랜 유폐 생활에서 벗어날 특별한 계획을 품게 되었고 사냥을 핑계로 외출했다가 가신 도비니와 마고의 정부인 라몰의 도움을 받아 결국 지옥 같던 파리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엘리케의 탈출을 도운 마고의 애인 라몰은 이것을 빌미로 끝내 사형에 처해졌고 동생과 남편이 모두 떠나고 사랑하는 애인마저 잃은 채 홀로 남겨진 마고는 그녀가 사실상 반역자들의 두 차례 탈출의 주범이라 생각한 국왕 앙리 3세로부터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히게 되는데요. 위기 속에 놓이게 된 마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종교가 만들어낸 비극 속 끝없는 혼란 중에 놓여있는 프랑스 정계의 향방은 앞으로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1576년 2월 오랜 유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파리를 탈출한 엘리케 3세는 천신만고 끝에 그의 본거지인 나바르 왕국의 수도 베아르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톨릭으로의 개종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한 채 다시 개신교로 개종한 그는 합법적인 왕으로서 다시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나바르가 사실상 위그노들의 집결지였던 만큼 그들의 맹주이자 보호자 동시에 유력한 프랑스의 차기 왕인 계승권자로서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발루아 왕가 및 기지가문 등 카톨릭 진영을 비판하는 속에 그들을 응징할 것을 천명하며 위그노 전쟁의 새 막을 예고하게 되는데요. 한편 누이 마고의 도움을 받아 파리를 탈출한 알랑성공 프랑수아 역시 왕권을 능멸하는 기지공작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개신교도는 물론 온건 카톨릭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프랑스 당국의 반기를 들었고 매형인 엘리케의 위그노 진영과도 연계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자신들의 품을 벗어난 엘리케와 프랑수아가 반란군이 되어 왕권을 위협하자 국왕 앙리 3세와 카트린은 엘리케의 아내이자 프랑수아의 누이인 마고를 매개체로 그들과 협상을 시도하려 했고 이 때문에 마고는 그들을 탈출시킨 죄를 추궁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바람대로 마고는 중재에 나섰고 프랑스 당국은 위그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프랑수아에게 앙주의 방대한 영지를 내리는 것으로 카톨릭 진영을 향한 그들의 반기를 잠재우면서 위그노 전쟁은 잠시 소강상태가 됩니다. 한편 이처럼 잠시간 안정이 깃든 속에 나바르의 왕비로서 왕가의 후사에 대한 책임이 있던 마고는 한동안 떨어져 있던 남편 엘리케와 나바르와 프랑스의 접경지대인 가스코뉴에서 재결합했고 부부로서 4년간의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끝내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은 각자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던 만큼 엘리케 못지않게 마고 역시 수많은 연인들을 만나 사귀면서 부부 사이에는 극심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사랑 없는 엘리케와의 생활에 실증이 난 마고는 파리로 돌아간 그녀의 애인 자크드 아를레를 따라 긴장관계 속에 있는 남편과 오빠 사이의 관계를 호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리운 파리의 궁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새 연인들을 만남으로써 가진 추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여전히 동생 프랑스아와 접촉하며 의심을 자아낸 만큼 앙리 3세는 결국 마고를 궁정에서 추방해버렸고 남편 엘리케 말고는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다시 가스코뉴로가 후사를 낳는 명분으로 그와의 재결합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후사 문제에 있어 이미 지난 4년간 충분히 실패를 맛본 데다 끝없이 바람을 피며 자신을 능멸한 단지 명목상의 아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던 엘리케는 끝내 그녀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일한 희망이었던 동생 프랑수아마저 네덜란드의 군주로 추대되었다가 뜻하지 않는 참변을 겪는 등 가진 순환 끝에 사망해버리면서 더 이상 후사가 없는 앙리 3세의 뒤를 이어 제일 왕위 계승권자로 격상하며 기세등등해진 엘리케는 이제 아내 마고의 중재 없이 앙리 3세와 직접 교섭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앙리 3세 역시 왕권을 위협하는 내부적 위협인 기지공작을 견제해야 했던 만큼 이에 적절히 호응함에 따라 그렇게 오빠와 남편에게 사실상 버림받은 것은 물론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과 함께 그동안 누려온 두 왕 사이의 중재자 역할까지 상실한 마고는 가스코뉴를 떠나 아키텐의 아쟁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슬픔 속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음에도 지난 대학살 속에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신자들의 위선을 목격하며 이후 동생 프랑스아와 남편 엘리케의 편에서 온건 카톨릭파와 위그노드를 지원해온 마고는 동생을 잃고 오빠 남편에게 모두 버림받은 이때를 계기로 옛사랑 기지공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강경 카톨릭 노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정계에서는 나바르의 왕이자 위그노들의 수장 더불어 차기 계승자인 엘리케와 명목상의 신하이나 왕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현재 왕권을 위협하고 차기 왕위를 노리던 기지공작 앙리 그리고 왕권 강화라는 미명하 권력 유지를 위해 둘 사이를 저울질하던 국왕 앙리 3세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 일명 새 앙리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기지공작의 지휘하 앙리 3세가 극우 카톨릭 세력인 신성동맹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위그노 들의 자유권을 박탈한 느무르 조약이 체결된 데다 카톨릭 세력의 반발에 수긍한 그가 동생 프랑스와의 죽음 이후에도 엘리케를 차기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숙부 샤르를 후임자로 내세움에 따라 분노한 엘리케의 위그노 군대가 전쟁을 재개했고 쿠트라 전투에서 국왕군 8,000명을 괴멸시키는 등 전쟁에서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해갔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왕을 업신여기는 기지공의 농간으로 시민봉기가 일어나면서 파리를 탈출한 앙리 3세는 북서부 샤르트르로 피신 신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파리를 점거한 기지공의 영향력 아래 있던 신성 동맹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던 차 기지공의 도를 넘은 행동에 분노한 것은 물론 위태로운 왕권을 지키고자 특별한 계획을 세운 앙리 3세는 그들과 신성 동맹의 특권 강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기지공을 암살해버렸고 그의 측근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그노로부터의 위협 속 실질적인 카톨릭의 맹주 역할을 해온 기지공을 도망친 국왕이 살해한 것에 대해 파리 시민들은 오히려 분노하며 그를 더 이상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지공의 동생 마이안 공작을 새로운 신성동맹의 지도자로 추대하면서 앙리 3세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나아가 그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유일한 후원자였던 어머니 카트린마저 사망해버리면서 궁여 지책으로 위그노의 수장인 엘리케와 손을 잡았고 그의 힘을 빌려 신성동맹에 대항하게 됩니다. 한편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과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속에 기지공을 따라 강경 카톨릭파에 섰던 마고는 그녀의 은거지인 아쟁의 시민들의 반란으로 인한 혼란 속 앙리 3세의 포로가 되어 오베르뉴의 위송에 감금된 상태였고 그녀를 불신하고 저버린 오빠 앙리 3세와 남편 엘리케의 진격 소식을 들은 뒤 앞으로의 자신의 처우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조국의 운명을 결정할 세기의 대결 속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선택의 기로에 선 마고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엘리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기세등등하게 파리로 진격한 앙리 3세는 그가 죽인 기지공의 최후를 따라가듯 그 역시 머지않아 신성 동맹 측에서 보낸 한 수도자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케는 남은 유일한 계승권자로서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했으나 파리를 점거하고 있는 그의 적 신성 동맹이 아직 건재한 데다 그들은 결코 개신교도인 엘리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그에게 저항했는데요.
그렇게 이후 신성동맹과의 계속된 전쟁 속 승리를 거듭하며 긴 전쟁의 끝자락에 도달한 엘리케는 파리를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었음에도 적이나 동시에 프랑스의 주축 세력인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전 국민의 진정한 종교적 화합을 위해 파리는 미사를 들여서라도 가질 가치가 충분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는 카톨릭 국가 프랑스의 왕으로서 자신의 카톨릭으로의 재개종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의 이러한 위대한 결정을 환영하는 파리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 결국 파리에 무혈 입성한 엘리케는 200년간 지속된 발루아 왕조의 종식을 선언하고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른 뒤 진정한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시조이자 손자 루이 14세가 이룰 절대 왕종의 초석을 닫고 명제상 슐리를 등용하여 프랑스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앙리 대왕, 앙리 4세였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끝낸 국왕 앙리 4세는 그의 명목상의 아내이자 선왕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마고를 찾았으나 청산해야 할 발루아 왕가의 남은 잔재인 동시에 자신을 적대해온 그녀가 여전히 위험하게 느껴진 만큼 그녀의 구금 생활을 완화시켜줄 뿐 여전히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후 앙리 4세는 결국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의 정부 가브리엘 데스트레를 새 왕비로 삼을 목적으로 표면상 그동안의 마고의 반역 혐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후계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마고가 프랑스 왕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랜 협상 끝에 결국 그녀와의 혼인을 무효화시켰고 그렇게 오랜 불편한 관계를 청산한 둘은 이후로 드디어 각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 왕비가 되어야 할 가브리엘 데스트레가 이미 의문사한 상태였고 허탈해진 앙리 4세는 결국 이참에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목적으로 카트린에 이은 또 다른 메디치가의 여인 이탈리아 토스카나 대공의 딸인 마리드 메디시스와 재혼했으며 그렇게 프랑스의 새 왕비가 된 마리는 마고가 그토록 낳지 못했던 왕세자를 불과 1년 만에 낳으면서 그녀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한편 앙리와의 이혼으로 자유를 얻은 마고는 52세의 나이로 20년 만에 그리운 파리에 돌아왔으며 정통성 있는 옛 발루아 왕가의 마지막 여인으로서 전남편 앙리 4세의 새 아내인 마리를 만난 그녀는 자신보다 22살 어린 그녀의 친구가 된 것은 물론 그동안의 앙금을 풀어낸 전남편 앙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아마도 불임이었을 마고는 전남편 앙리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다른 애인들과의 사이에서도 끝내 자녀를 갖지 못했던 만큼 앙리와 마리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들과 더불어 앙리의 정부들이 낳은 서자들까지 귀여워하며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을 달랬고 궁정의 각종 행사를 돕는 한편 심지어 마리가 낳은 적자들의 경우 왕비의 신뢰 속 이들의 교육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후 1610년 긴 전란을 끝내고 부르봉 왕조를 개창한 것은 물론 낭트 칙령을 통해 유럽 최초로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 앙리 4세가 카톨릭 광신교도에게 암살당하면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아직 9살에 불과한 어린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왕비 마리가 섭정을 하게 되었으며 프랑스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탈리아 여인이 권력을 갖는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마고는 자신의 친구인 마리의 섭정을 열렬히 지지해 주었는데요. 한편 새로 즉위한 어린 왕은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고의 가르침을 받은 왕자 중 한 명이었으니 그가 바로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부친에 이어 아들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의 초석을 닫게 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2대 왕 루이 13세였습니다. 한편 마리에 대한 마고의 열렬한 지지가 빛을 잃은 듯 끝없이 사치를 부렸음은 물론 선왕의 훌륭한 정책들을 전부 폐기한 마리는 나아가 기껏 잠재워져 있던 종교 갈등마저 다시 부추기는 등 프랑스 정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족의 지위를 유지한 채 모친 카트린의 유산을 전부 손에 넣은 것은 물론 앙리 4세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연금으로 파리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던 마고는 예전처럼 수없이 애인을 바꿔가며 유흥을 즐기는 등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 채 당시 여성으로서 보기 드물게 특별히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여 본인의 생애는 물론 당대의 정치 외교상을 총망라하여 평가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고 이후 300년 뒤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알렉상드르 듀마는 이 회고록을 참고로 그녀에 대한 소설을 집필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훗날 영화화됨으로써 현대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 여왕 마고였습니다. 그렇게 이후로 정치와 무관하게 문학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끝까지 자유로운 여생을 보낸 마고는 1615년 향년 62세의 나이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마고의 죽음을 애도했고, 섭정 마리는 물론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던 어린 국왕 루이 13세가 몹시 흐느껴 울면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속에, 어머니와 같던 마고가 죽은 상황에서 그는 이제 2년 뒤 그의 진짜 어머니와 나라의 패권을 두고 벌이게 될 새로운 대결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흔적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절한 아버지와 절대 권력자가 된 어머니, 그리고 왕이 된 세 명의 형제들 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훗날 대왕이 된 남자와의 사랑 없는 결혼, 끝없는 배신과 모략, 종교 갈등 속 수천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전사하는 국가적 대위기의 연속이었던 근세의 격동기 속에서 명예를 놓고 행복을 추구했던 발루아 왕과 최후의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다시 150년 후의 프랑스 왕실로 앞서가 역사를 바꿔놓은 혁명의 물결 속 비극적 삶을 영위한 또 한 명의 여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